오늘은 내일로 예정된 상임정국위원회를 앞두고 의결사항이 있어서 임시 비대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루하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전국의 게임 체인저 탈출구는 양질의 백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애타게 양질의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상반기 도입은 어려운 걸로 거의 돼가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부작용에 이어서 모더나 도입 연기로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화이자 백신 구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던 정부가 임상 3상도 못 간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하고 또 대통령이 확보했다던 모더나는 상반기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최근에는 노바백스 확보와 관련해 하루 만에 말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허겁지겁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국민의 희생과 인내의 대가로 얻은 K-방역에 취해서 눈앞의 백신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방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리는 무모한 고집에다가 잘못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뻔뻔함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양질의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까 불투명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어디에선가 구할 수 있으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더라도 좋습니다. 조속히 양질의 백신을 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비롯한 백신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 스와프는 우리 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미국으로부터 당장 쓰지 않을 수 있는 양질의 백신을 조기에 많이 확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